요한의 로드 체자렛 미니 에피소드입니다. 미아엘 괜찮으십니까? 괜찮다. 다친 곳 없나? 예, 저는 괜찮습니다. 갑자기 이게 무슨... 로드! 로드! 어디 계십니까? 우리만 따로 떨어진 것 같군. 알 수 없는 공간이다. 공간이동 마법인가? 잠시 당신들의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걸고 있는 것뿐이에요. 제자를... 아, 너무 그렇게 날 세우지 마세요. 차 한잔할 여유 정도는 있어요. 시간은 충분히 멈추어두었으니까. 웃기지 마라. 어머, 여기에선 아무리 저를 베고 찔러도 소용없답니다. 정신공간이라니까요. 우릴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뭐지? 그냥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. 말할 것 같나? 두고 보면 알겠죠. 일단 좀 앉아주시겠어요? 그렇게 경계할 필요도 없어요. 여기서는 서로 해를 끼칠 수 없거든요. 요한, 일단 앉도록 하자. 미아엘! 방금 너도 보지 않았나?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. 차라리 이야기를 들어보는 편이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듯하군. 제법 총명하시군요, 엘프. 미하일이라고 했던가요? 그렇다. 그럼 이쪽이 요한? 요한. 용건이나 말이라. 어머, 그렇게 급할 것 없어요. 당신의 로드가 어떻게 되기라도 했을까 봐?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길. 그보다 이렇게 귀찮은 짓까지 하며 당신들을 부른 이유는? 그래요, 과거. 당신들의 과거를 좀 말해주시겠어요? 과거? 네.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당신들의 로드를 만나기 전까지 전부 다. 왜 그런 게 알고 싶은 거지? 필요하니까? 어디에? 그걸 곧바로 알려드리면 이렇게 시공간을 뒤틀어서까지 데려온 보람이 없겠죠? 살짝 힌트를 주자면? 좋아요. 호기심이라고 해둘게요. 그렇다면 더더욱 말해줄 수 없다. 그렇군요. 그럼 이쪽은? 당연히 말하지 않는다. 재미없어라. 지루하게 굴면 예쁘지 않아요. 반대로 묻겠다. 대체 너는 누구지? 어머, 질문은 제가 먼저 했는데. 글쎄요. 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? 말해줄까? 아니, 하지 말까? 대체 뭐 하는 작자인지 모르겠군. 그래서 더 재밌죠? 알고 싶지도 않다는 뜻이다. 그래요? 난 당신이 꽤 재밌는데. 그게 무슨... 그건 뭐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.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저도 다 생각이 있죠. 이만 돌아가세요. 뭘 꾸미고 있는 거냐? 글쎄, 더 재밌는 일? 무슨 수작을? 굳이 이렇게 당신들 입으로 들으려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떠올랐거든요.
네 생각대로 될 것 같다. 나중에 당신이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, 요한. 그 입으로 내 이름을 말하지 마라. 아, 귀여워.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. 당신들이 깨어날 때 이곳에서 있던 일은 모두 새카맣게 잊혀질 테니까. 걱정 마시고 다음까지 충분히 즐기시라고. 잘 가요. 로드!